14번 문장은 뭘 하냐면, 재밌지? 14번 문장은, 고유명사를 한다. 뭐라고요? 고유명사. 사람의 명사에는, 우리가 명사에는 몇 가지가 있었지? 크게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가 있었지. 지금 이게 안 보니까 승준이 어떻게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그치? 제가요. 그럼 너가 승준이지. 누가 승준이야? 자, 가산명사와 무슨 명사가 있다? 불가산명사가 있더라. 자, 가산명사는 보통 뭐가 있어? 시골집에는 뭐가 있어? 고물로 된 시계추가 있더라. 오늘 시험 볼 거잖아요. 가산명사의 특징은 어, 더, 에스. 목소리 안 들려. 어, 더, 에스. 불가산명사는? 더. 더. 그렇지. 더만 붙이는데, 여기 보니까, 에디슨이라는 녀석에, 자, 고유명사는, 고유, 이교에서 고유명사는 뭐가 있었어요? 고유명사. 쭉 내려오니까, 뭐 있었어? 사람. 또 뭐 있었다? 장소. 그렇죠. 장소, 다음에 요일이 있었어. 하이만 공부했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멋진 선생님 또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있어. 여기 오늘에 매도일. 네? 오늘 매도일이지? 목요일. 또 온다 안 온다? 와요. 그렇지. 미래한테 오지. 미래를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지. 좋겠다. 그치? 오래 살아라. 그지? 그래서 많이 남아서 올해도 공부 안 하고 다음 주에도 공부 안 하고 계속 안 하는 거지? 크, 행복하시네. 그지? 금방 늙는다. 알겠죠? 나도 이만할 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벌써 29이 됐잖아요. 알겠죠? 금방 29 돼요. 자, 장소, 요일, 이런 것들. 자, 고유하다 이거지. 고유한 것은 더만 붙인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더만 붙인다. 근데 이거 봐. 고유명사에다가 뭘 붙였어요? 어를 붙였어, 어를 붙였어. 그럼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는 뭡니까? 강원래 아닙니까? 그죠? 미안해. 선생님, 죽어야 돼.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뭐뭐 하는 사람들이 돼요. 뭐뭐과 같은 사람들. 에디슨이 아니고, 에디슨과 같은 사람. 뭐뭐과 같은 사람. 그러면, 에디슨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 에디슨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발명가라고 하죠. 뭐라고요? 발명.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뭐 농부. 그치?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누구야? 세미같이 공부 안 한 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봅시다. 자, 이 문장에 그는 주어 원한다. 그죠? 되기를 원한다야. 뭐라고요? 대기를. 그러면 우리가 대다의 뜻은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지. 대다는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잖아, 승준아. 그지? 자, 근데 승준아, 비동사에다가 어떻게 비동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 재밌어 봐. 알겠지? 우리 막 재밌게 하자. 알겠지? 재밌게 집에 가면 아, 저 선생님 또 지랄하네. 그죠? 카메라 보고 있네. 카메라 보고 있어. 그러면서 같이 뭐란 말이야? 비동사는 목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뭘 붙였어? to를 붙여서 우리가 여기 뭘 붙였어? 을를 대기를. 그래서 대기를. 대기를. 됐지? 을를 붙였으니까 뭐가 된 거야? 목적어. 목적어면 뭐다 이게? 명사. 그래서 이게 명사처럼 썼다 해서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지. 이렇게 동사에다가 to가 붙어서 명사가 됐지만 동사는 자기적인, 자기의 동사적인 성질이 있다. 알겠어요? 그럼 비동사는 뭐야? 동사지. 뭐라고요? 동사. 비동사는 매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야. 그럼 뒤에 뭐가 온다? 보어. 뭐라고요? 보어. 보어에는 품사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래서 누구 끌고 왔어? 에디슨이라는 보어를 끌고 왔죠. 무슨 보어를 끌고 왔다? 명사 보어를 끌고 왔습니다. 무슨 보어요? 명사 보어를 끌고 왔죠?
그래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야. 무슨 덩어리? 명사 덩어리. 따라합니다. 명사 굿! 오버 액션을 해라니까. 명사 굿! 알겠죠? 명사 굿. 미연이 원했죠? 내가 잘해서 오늘 커트라인 조금 높여 낮춰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까부지 마. 니리는 올릴 거야. 자, 전체는 몇 형식? 세미나. 자, 전체 2 형식. 알겠어요? 2 형식 문장이야. 뭐가 2 형식이야? 엄마 들어도가 없죠? 3 형식 문장. 뭐 그냥 선생님 말하고 그냥 네. 자, 3 형식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명사적 용법도 중요합니다. 뭐도 중요해요? 명사적 용법. 자, 정리하시면 중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때 맞을 수 있는 문제 두 문장을 배우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